세 번째 날인데요. 아니 아직 5분 전에 왔는데도 아 좀 선두 출발하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도 한 시간 전에 왔어요. 오늘은 더덥습니다. 지금 43도, 42도 이런데 아 녹을 것 같은데 버티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딱 자신은 없네요.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도를 찍었습니다. 미쳤네요. 아이스삭이라고 네, 스타킹 같은 거에 얼음을 넣어서 튀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덮었습니다. 네, 이제 크리테리움 대회 중에서 가장 빡세다고 하는 콘스타트하프의 3일차 크라이베이비 힐이라는 곳이 있는 대회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피니시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진입하는 이 구간, 11시 구간 여기가 크라이베이비 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언덕입니다. 크리테리움 중에서 이렇게 코너도 있으면서 각이 세게 올라가는 코스가 많이 없거든요. 배경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고요. 이렇게 소리가 크다 보니까 뭐 정신이 어벙벙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투어 선수들은 이런 걸 다 지나가면서 이제 경기 외적인 것들도 다 감내를 하는 거죠. 근데 타다가 보니까 여기 첫 오르막이 있었는데 여기 2차 오르막이 오히려 더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첫 오르막이 좀 더 가파르기만 하지만 그 여기서부터 게이트까지의 오르막이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에서는 뭐 다 같이 또 버티는데 2차 킥 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위가 여기서 안 밀리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내리막인데 좀 애매하게 여기서 또 이제 코너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탐색을 하면서 여기서 추월하기도 힘들겠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안전 저기는 일단 내리막 후 코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직선 코스죠. 여기가 그나마 이제 순위를 끌어올리기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오르막에서 좀 순위를 내주더라도 여기서 좀 이제 다시 끌어올리고 뒤쪽에서 좀 내주면서 체력을 세이브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전략만 짰고요. 하지만 다들 계획을 다 가져오죠. 이제 언덕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고각입니다. 고각이면서도 이제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다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인코너를 좀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잘못 밀리면서 네, 페달을 놨다가 급가속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 막 900, 1000 이렇게 올라가도 유지만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파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쪽에서 갑자기 나온 선수 있죠. 깡도 좋죠. 이거는 저 선수가 잘 탄 게 아니고요. 다른 라이더들이 이제 끼워준 거지 이제 일부러 앞쪽에서 코너 닫아버리고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낙차할 수 있고 급브레이크 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경사에서는 이제 아웃코스를 좀 타볼 예정이고요. 코스 답사를 못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타면서 이제 바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긴 했습니다. 후미캠 보면은 이제 두 바퀴밖에 안 탔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나고 하는 라이더들이 생길 정도로 날씨도 굉장히 덥고 페이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흐르게 떼놓고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아웃코스를 타다 보니까 관성만 잘 가지고 이제 라인 유지를 확보만 잘하면은 오히려 아웃코스로 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바퀴에서는 900W 막 1000W 나왔는데 여기서는 600W, 700W로 그냥 꾸준히 돌리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인코너보다는 그냥 아웃코너로 좀 꾸준히 돌리는 게 체력적으로는 괜찮겠다라고 좀 파악을 했고요.
여전히 팬들은 펜스에 붙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꽹가리 같은 거 치고 막 굉장히 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뒤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이제 너무 덥고요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기 모드예요. 그래서 아웃코스 유지하면서 최대한 파워를 이제 스파이크 안 나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라인을 타면서 너무 흐르지 않고 현상 유지인 걸 목표로 계속 타고 있죠. 네, 여길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관객들이 물도 뿌려주고요. 맥주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요. 완전 파티 분위기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갤러리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나기도 하는데 정신없기도 하고 이제 기온도 높고 정신도 없고 빡세 인터벌도 빡세고 하면서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와 여기서도 코너를 스무스하게 잘 탔다고 생각했는데도 인터벌이 막 걸리면서 사람들이 지금 초반부터 그 클라이머들은 이제 스프린터를 떼놓고 싶고 스프린터들은 클라이머를 떼놓고 싶기 때문에 인터벌을 무지막지하게 걸리죠. 그리고 이번 바퀴에 100불짜리 프레임이 걸렸는데 이게 이번 바퀴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은 100불의 상금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아 그냥 이번 바퀴에 있는 겁니다. 다 끌어다 쓰고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지.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시도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그냥 최대한 많이 타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인코너로 또 돌아왔더니 문제점이 있죠. 200W, 300W로 떨어졌다가 900W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파워가 중간중간 변하면서 오히려 체력적으로 다리에 이제 부담이 쌓이니까 최대한 인코너를 좀 안 타고 싶었는데 포지션이 어쩔 수 없었죠. 이렇게 첫 언덕을 올라가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언덕이 문제죠. 그래서 멘탈이 슬슬 나가면서 한 자리씩 뒤로 밀리고요. 또 이게 밀린 사람들끼리 후미에 모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갭이 발생을 하고 그 갭을 메우려면 체력을 더 쓰게 되고 후방 보시면은 갭이 또 크게 벌어졌죠. 이제 이렇게 잘 못하는 라이더들이 아니에요. 다들 그 코너링 이런 거 잘하는 선수들인데 지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코너에서 이제 조금씩 미스하면서 비효율이 나는 거고 이런 비효율들이 쌓이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포기하려고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뒤에 보니까 라이더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한 뭐 후미에서 한 3위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뒤에 사람들이 많길래 아 그래 한 바퀴만 더 타자 하고 다시 힘을 내서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멘탈적으로는 이미 이제 끊어졌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복구를 해서 한 바퀴라도 더 타려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있는 라이더들 보고 이제 뒤에도 라이더들이 있으니까 나만 흐르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자. 다시 파워 보면은 600W, 700W 조금은 힘이 남아있는 상태죠. 멘탈적으로 더 힘든 상태라서 지금 앞에 보면 또 라이더들 흐르는 사람들 보이고요. 필드가 이제 10바퀴, 지금 12바퀴를 도는데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100명 시작했는데 피니쉬를 한 30명도 못할 정도로 진짜 빡셌던 라이더고 한 20명? 25명 정도 피니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거의 뭐 후미 흐른 라이더들끼리 서로 이제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붙여봤자 안되겠다. 여기 2차 언덕인데 여기가 진짜 더 힘들지만 이거를 붙여봤자 힘들겠다. 뒤에도 라이더들 흐르는데 저 기분 저도 잘 알죠. 저도 흐르면서 뭐 앞까지 붙을 수 없고 이제 더 버텨봤자 이제 선두에 뭐 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만은 또 이제 따라잡힐 거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네, 끝인가 보고 타워스타터프 네, 세 번째 날은 이렇게 12바퀴까지 버티고요. 딱 절반 정도로 버텼어요. 1시간 레이스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버텨내고 결국에는 날씨와 이런 거 인터벌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또 도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타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또 한국인 분들도 이런 거 또 도전하실 분 있으면은 와서 같이 또 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 후기도 좀 이따 보시죠. 이렇게 레이스 끝났고요. 이제 타월사도 안녕이죠. 기회가 된다면 또 도전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진짜 다른 레벨의 레이싱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또 얼마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걸 또 배우고 갔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또 다른 분들 계시다면은 내년에 같이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끼리도 참가하면 좋잖아요. 아무튼 안녕.